동시대 미술 최고가를 호가하는 작가들을 배출하는 한 5천억 하는 막 데미안 허스트 정말 아니야. 5천억?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낸 그림 하나 5천억. 네. 그런 사람을 배출해낸 이제 갤러리인데 제가 작년에 10월에 갔다 왔고 올해 10월에 또 갑니다. 일부러 간 거지? 올해 10월에 또 갑니다. 일부러 간 거지? 아니 네 작품을 걸려고 하는 거야? 아니면 그냥 걸렸어. 걸렸어? 세바군요. 그러면 얘 가치는 이미 올라. 그러니까 저거 안 그러면 지금 팔아도 한 몇 천만 원 지금. 비싸지려면 사실 제가 죽는 게 빨라요. 죽으면 가격이 올라요. 그렇지. 원래는 슬픈데 그거 올라가지. 우리 그림값 올리려고 죽는다. 제 주위에서 저 죽길 바라는 몇 분이서. 그럼 피오는 뭐 약간 민호고 뭐 그런 거 갖고 있는 거 있어? 저는 하나 있어요. 민호 제일 좋아하는 그림 저한테 준 거. 민호 민호가 얘기하는 주변에 제일 빨리 죽길 바라는 사람 중에. 맨날 자기 그림 자기 준 거 그림 실사하면서 달라고 하면 좀 이제 받는다. 그러니까 끝까지 갖고 있어. 대만 기다리는 거. 그래도 이게 절친이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지. 그렇죠. 그럼 소율이도 그림 그리거든. 아 형 맞네. 그래. 민호로 아니 형 얘 딸 아 얘 딸이 얘 딸 얘 딸이 얘 딸이 얘 딸이 절친 절친이니까 뭐 얘 아니 얼마나 평상시에 무시했으면 얘 딸이란 말이야 속마음이 나온 거잖아 그게 아니고 얘 딸은요.